여러분, 여기는 바로 부산항입니다. 저희 인생 두 번째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데요. 바로 이번에는 대만으로 가는 크루즈에 탑니다. 부산항을 출발해서 대만의 두 개의 도시를 들리고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들렀다가 일주일 뒤에 딱 여기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크루즈입니다. 일단 체크인부터 해요. 이번에 배는 그때 알래스카랑 다르게 저녁에 출발하는 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부산 야경을 보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영도대교 사이를 지나서 다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나처럼. 내가 크니까 사람이 정말 많네요. 짐택입니다. 가방에 부착해주시고 오른쪽 편에서 짐만 보내시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보내면 이따가 배로 딱 배달해줘요. 배달해줘? 네, 우리 같이. 네, 감사합니다. 짐도 다 맡겼어. 이제 끝. 아, 엄청 배 타면 많구나. 돼요. 이제 입국 심사만, 출국 심사만 하고 그 공항처럼 딱 배 타면 됩니다. 7층에 있어요. 세븐이네.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세븐 1 2 2. 어? 벌써 지나쳤나? 어? 여기구나. 바로 앞에 있었어. 저기 세븐 1 2 2 여기. 아, 딱 맞춰서 짐이 들어왔어. 우리랑 같이. 아, 덥다. 오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낼 방입니다. 막기야 자기. 너무 좋아. 이번 방은 저희 발코니 방으로 묵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크루즈는 이런 거였어. 신선한 공기를 바로바로 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신선한 공기 참 좋아하네. 이런 기분을 그때는 잘 못 느꼈잖아 우리가. 이번 크루즈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배이니만큼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타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싶고, 혹시 김치도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방 구경시켜드릴까요? 네, 우선 방인데요. 침대 두 개, 조그만한 테이블, 이렇게 금고도 있고요. 금고에 넣을 건 별로 없지만. 그리고 여기 냉장고, 여기 금양조끼, 여기 이렇게 서랍이 많아요. 장롱에 우리의 옷들을 다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짜잔. 화장실은 이렇게 깔끔하네요, 조그맣고. 욕조는 없지만 이렇게 샤워 공간? 깔끔한 이 공간. 네, 이상 저희의 이번 일주일 동안 탈 배웠고요. 창문이 뻥 뚫려 있는 게 속이 시원하구나. 그렇지 않아? 방에서 안 나가도 되겠는걸? 어. 이런 안내문들이 다 한국어라서 되게 편하다. 맞아. 와이파이도 있구나. 와이파이는 얼마예요? 소셜미디어 24시간 동안 8달러고요, 소셜미디어하는 데는. 그리고 250메가 쓰는 데는 10달러. 이렇게 다시 돌아온 크루즈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고고!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미로찾기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방향 감각을 잡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요. 맞아요, 맞아요. 헬스장도 있고, 8층에 카지노가 있고, 9층에는 흡연실도 있고, 스테이크하우스 레스토랑도 있대요. 신라면도 파는구나. 있긴 한데 조금 비싸다. 이게 우리가 탄 배의 모형인가 봐. 그러게요. 우리 방이 한 여기쯤에 있고, 우리 방 여기 딱 위에 수영장 있긴 한데 지금 추워가지고 수영장 거의 못 쓸 것 같네요. 지금 냉탕 아닐까? 손에서 또 얼어 죽겠어 지금 화장실. 여기 수영장 그린보트라고 저기 써져 있네요. 저희가 이번에 탄 보트는 그린보트입니다. 와, 크루즈에서 보는 부산 야경은 처음이야. 멋있다. 여기 너무 멋있어. 지금 저쪽에는 영도도 보이고, 영도대교에도 불이 들어왔네. 새집 입주한 것 같아. 맞지? 우리 집이 밑에 지금 입주했으니까 이제 아파트 구경 좀 해야지. 네. 바다 위 아파트 크루즈잖아요. 아, 트랙이다. 여기는 뛸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이렇게. 여기서 뛰면 되겠다. 저기 뭔가 끌려가는 사람 같아. 이걸 끌려봐야지 살 수 있지. 비치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포스터카드를 지참하신 후 9층에 위치한 비상 대피 소집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짜자, 안전 훈련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루즈를 타면 반드시 해야 되는 안전 훈련이에요. 출발 전에 반드시 하니까 모든 선원이 다 모여서 반드시 이걸 찍어야 됩니다. 자. 출석 대리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이걸 할 줄 알아야죠. 스스로 멜 줄 알아야 살아남을 확률이 더 커진답니다. 선원이 벌써 출발했나 봐. 돌아와요. 돌아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산하에. 와. 여기 아슬아슬해. 여기 다리에 가을령 말랑해. 저기 이거 봐. 이거보다 조금만 더 높아도 걸릴 것 같아. 네, 여러분 저희는 이 배를 타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여행을 시작합니다. 대만 여행부터 크루즈 안의 생활까지 여러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크루즈 여행 두 번째 이야기 가보시죠. 고고!